현재 예장통합 총회 헌법에 위배된 청빙안. 그 청빙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회 규칙에 위배된 이번 선출. 또 장로회 회의 규칙에 위배된 회의 진행들. 한 교회의 목소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회가 진행되기를 바라던 다수 교회들의 목소리를 누른 사태입니다.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는 예라, 아니오는 아니오라 목소리를 내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회의 진행에 저항하여 많은 노회원들